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른바 빅5 중 한 곳인 세브란스 병원의 전공의들은 오늘부터 일부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도연 기자, 세브란스 병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있는 이곳 세브란스 병원은 조금 전인 오전 7시부터 일부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 과목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파업 규모는 오전 8시 30분이 지나면 더 자세하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이미 오늘 전공의 총파업을 가정하고 내부에서 수술 등 스케줄 조정도 들어간 상태라서 환자들의 불편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네, 다른 병원의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상태죠. 빅5라고 하죠.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이 다섯 곳의 전공의 모두가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의 사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16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지만 대한전공의협회와 빅5 병원의 움직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직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3,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응급 당직 인력의 핵심인 만큼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그다음에 6개 적십자 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을 하고 비대면 진료를 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잠시 뒤 오전 9시에는 의사 집단 행동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상황 파악과 의료 현장 혼란 방지 대책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챙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